Long time no see. 카메라가 수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짜잔! 오늘은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갑자기 이거 택배 오자마자 켰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부산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부산을 갔다 오고 이틀을 문을 안 열었거든요. 오프라인 샵은 온라인은 했는데. 근데 그안 여는 날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사실 쉬지는 못했답니다. 아무튼 지금 요거 나이트 쉐이드들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요거 신더 오렌지 컬러 가져와서 얘 여기다 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다가 투콜 핑거링 요 발로우 요 노란 컬러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얘 처음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저기다가 DP하려고 합니다. 핑거링 존. 나머지 핑거링들. 제가 아직도 그 사이에 그걸 안 했거든요? 가격표를 다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택을 제작해가지고 걔가 한번 분실이 돼가지고 오늘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은 가격표 택이랑 요거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뜬 거에다가도 전부 다 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노력한 컬러는 요렇게 헤더 그레이 베이스라서 헤더인데 요런 노란색인 발라우입니다. 또 얘가 그동안 있던 셀샤랑 비슷한데 얘는 노랗고 셀샤는 살짝 라임 컬러.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택배 없는 날이어서 덜 바쁜 느낌이거든요. 평일에는 택배가 나가야 되니까 항상 정신이 없어요. 택배 나갈 때까지. 근데 그러면 택배 나간 다음에는 여유롭겠지만 택배 주로 거의 그렇게 해서 엄청 마감 시간에 택배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시 반 이때인데 그럼 이제 넉넉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점. 그래서 늘 정신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오늘 그때그때 택배, 아까 주말에 들어오는 건들, 어제부터 들어온 건들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손님들 와 있을 때 깨작깨작 실 빼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 아,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에 제가 컴퓨터를 두 대를 챙겨갔어요. 그래서 포토샵이 되는 친구랑 제가 원래 쓰는 친구랑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토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대를 가서 그동안 주문했던 그 속지하고 뭐 이것저것. 에코백 이번에 주문해가지고 그런 거랑. 아무튼 프로그램이 필요한, 딱 그럼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을 드디어 했습니다. 투콜 디케이 우즈와 합사 이토 모헤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울릴 색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대받지. 답변 드려야 되겠다.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종이를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왔거든요. 근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그냥 주문해서 이거 기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사서 쓰는 게더 예쁜 느낌? 진한 거랑 연한 거랑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그냥 격자 무늬 같아요. 체크 무늬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주문을 해버린 이상 이제 써야겠죠? 그리고 이건 엄청 광이 나요. 이거는 좀 맵은데. 근데 이게 이제 천장에 있으니까 여기 계속 써야겠죠? 일단 주문해놓은 것도 지금 한 200장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왕창 이렇게 또 접어놨거든요. 사이즈별, 택배 사이즈별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일하기 편하답니다. 택배 사이즈별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사이즈로 접어놔가지고, 택배 살때 아주 편하고, 얘가 제가 주문한 애들 엄청 많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써야겠죠?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전화 알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이게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통 있고. 실들 주문 들어온 거 제가 빼놓은 애들 하고. 아무튼 이제 택배 주문해야죠. 다시.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책 엄청 정리했어요. 티도 안 나죠? 여기는 엄청 정리했는데 여기 밑에가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 사이에 좀 정리가 될 줄 알았죠. 일도 안 됐습니다. 카메라 수리를 하러 갔다 왔지만 지금 가게 상태는 아주 여전입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택배 그 물건들을 다시 매장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얘가 마지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일로 옮기고 저기다가는 검정색을 넣을 거고요. 후자자. 후자자. 짜잔! 이거 왠지 그건 것 같아요. 그 뭐죠? 택! 한번 까볼까요? 엄청난 값이더라. 제가 이번에 왕창 시켜서 엄청 무거운 거. 좀 징그러워요. 짜잔! 이거는 샘플 백지고요. 샘플 백지고 이거는 스티커 합배송 시켜주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깨작깨작 시켰는데 이번에 아예 확 떨어지지 않게끔 잔뜩 시켰습니다. 그냥 이 디자인으로 고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시킨 게 설마 색깔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랑 이건 가격이다. 가격 택용이고 매장용이고요. 요거는 정보. 그래서 패턴, 어떤 실, 어떤 저기 바늘 썼는지 노트. 근데 이게 너무 안 예쁜데? 이 노랑이? 이번엔 이건 되게 쨍하게 나왔고. 아무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멍 뚫을 예정이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아 놓으려고요. 도움이 되겠죠? 뾰렴. 좀 얇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지. 짜잔. 지금 이걸 옮겨야 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장 잘 선택 이 번지기. 진짜 이 번지기 너무 잘 샀어요.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쩌시나 싶은. 그래서 이 라벨에도 여기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위치를 잘 보고 뚫어야 합니다. 이걸 사가지고 가격 택 하는 택근을 샀거든요. 이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보따리는 이렇게 5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구어구, 죄송해요. 이렇게. 귀여운데? 그쵸? 이렇게 가격을 달아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뚫고 빨리 가격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프랑스랑 외국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아씨 뭐야 이거는 딴 건데? 이거는 작품에다가 쓸 거네. 패턴이랑 실 정보고. 뭐야 잠깐만. 아 이거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 이름, 안에 뭐 들어갔는지, 뭐 길이, 추천 바늘,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배색뜨기 이런 거 쓸 노트,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이렇게 해서 이게 있습니다. 두 버전입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뚫고 빨리 가격표를 달아야겠어요. 뿅! 오늘 마감을 때렸습니다. 뾰뿅. 그러면 카톡으로 정산이 옵니다. 하루 며칠.
아무튼 오늘 좀 그거 하고 싶거든요. 아, 사실 여기 지금 이 뒷공간이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카페트랑 의자를 좀 숨겨놓느라 이렇게 그냥 천으로 덮어놨는데, 카페트는 결국 안 쓰고, 기억나시나요? 그 힘들게 닦았던 카페트? 근데 여기 깔기에 지금 계절도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리고 카페트가 너무 톤 다운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톤 다운, 좀 아까 중요한 거 아닌데 좀 붉은 톤이어서 조금 이렇게 너무 따뜻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좀 가을겨울 느낌이어가지고 카페트는 결국 버렸습니다. 카페트는 버리고 의자는 이렇게 안으로 숨기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근데 이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사실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애매한 게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테이블이 지금 하나 있긴 한데, 이 테이블을 굳이 저는 활용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아야야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하는 게 한번 해보려고 이두 장을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살짝 방 같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옮기려고 한번 해봐요. 근데 한번 해보기엔 너무 일이 많은데? 왜냐면 얘네들도 안에 막다 있어가지고 안 무겁지 않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의자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 밑에 의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 책상 자체도 되게 무거운 책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 혹시 괜찮은지 일단 하나라도 한번 옮겨볼까요?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빼려고 해요. 근데 방금 빼려고 했는데 이게 이 전선 케이블 연결되는 게 걸려 있어갖고 안 빠지는 거에 딱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판을 분리해서 옮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은 부피로 어떻게 되는 거라 좀 어떻게 할지는 자세한 거는 생각해보겠지만 그렇게 꾸며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테이블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테이블 자리에 낮은 그런 카페 테이블 있잖아요. 낮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좀 의자, 소파 의자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사실 그렇게 좁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한 4인석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러면 거기를 이제 오셔서 좀 편하게 있다 가실 수 있게 하고, 여기 이렇게 사용해도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방해가 안 되니까 하고, 여기 DP 공간은 잃겠지만 여기를 얻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스시! 뭔가 제가 스시를 되게 자주 먹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저희 동네 저희 단골 스시집이 내일 문 닫거든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간대요. 조금 멀리.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알고 나서 한달 동안 진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냥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스시를 먹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빠랑 오늘 본것 같아요. 아무튼 가족들이 아까 이미 먹었는데 저는 가게가 6시 반에 닫아가지고 저는 따로 테이크아웃을 해줬습니다. 은행 가려고 나갔다가 언니 거스름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현금을 좀 쓰시거든요. 그래서 거스름돈이 필요한데 제가 은행 업무 시간에 사실 은행을 가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좀 떠가지고 안 그래도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러 가려고 했는데, 형 거스름돈은 또 은행 가서는 못하잖아요. 훨씬 닫았으니까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조금 사고 이제 5만 원을 깨야지 했는데, 조금 사고가 거의 만 원어치에 딱
까까를 샀어요. 그래서 젤리들을 샀고요. 일단 거스름돈도 왕창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왕창 주셨는데 요거 원플원이라길래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요거 하나 더 샀고 그 다음에 뭐 하리보 샀고 심지어 제가 오늘 마이구미를 선물 받았거든요. 오셨던 분한테.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또 젤리를 쟁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맨날 젤리 처먹겠어요. 출근 완. 뭐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전 머리를 안 말리기 때문에 머리가 덜 말랐고요. 며칠 전에 쉬소동이 있었던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근데 좀 쭈라든 것 같아요. 이거 마세마스 신발 제가 엄청 아끼는 건데 색깔이 얼룩진 거 보이시나요? 가죽이라 돌아올라나요 색깔이? 이게 물 아니 오줌에 나왔던 거라. 아무튼 그동안 신던 칸은 너무 쪼들려서 못하겠고 이거 하나 늘려놔야겠다. 오! 햇살! 완전 아니 책 바라는 거 아니야? 책을 덮어놓고 출근을 해야겠다잉. 그쵸? 왜냐면 사실 솔직히 낮에는 안 쐬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쪽이 낮에가 화끈하네. 어제도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하겠다고 깝치면서 퇴근을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앞니 지금 근데 제가 오픈 준비가 좀 멀고 험하긴 했죠? 그때 영상을 좀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카메라 안 켠 것도 많고 해서 10시간 이상 나와요 지금. 아무튼 신발 신었고 밖에 간판부터 내놓고 간판 아니에요. 아무튼 주차금지 용 간판 하고 어제 쓰레기들 좀 치우고 어제 쓰레기 안 치우고 왔거든요. 하고 오늘 밖에서 사진을 하나 찍고 싶은데 낮에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오늘 머리가 안 말라서 젖은 꼬라지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뿅! 일단 콜로로로 여기다가 주차를 못하게 뿅! 하고 막습니다. 아니면 주차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열려있어도. 그래서 주차금지용이에요. 어, 죽을 뻔. 하고 오늘 날씨 좋아서 준비하는 동안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제가 오픈을 해놓고 퇴근을 했네요. 닫았는데. 일단 윤하 노래를 틀어놓고 어제 해체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제 주문 들어온 거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빨리 빼고 있어요, 매장에서. 근데 제 부클릴렌 몽달의 디케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매장에. 어제 루루님이 그 디자인 올리셔서 그런가? 중간 장갑? 그 스웨터? 그 마들렌 자켓을 스웨터 버전으로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 실을 쓰고 계셔가지고 지금 완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루루님의 이 파워 새삼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요거는 재주문을 해야겠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요거 들어왔던 건데 지금 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핑거링이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핑거링도 막 엄청 남은 것도 아니에요. 제 기준? 디케이가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이 진짜 그 아란뜨기 진짜 예뻐요. 아란은 또 화이트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란뜨기 되게 예쁜 실이고 까스럽지도 않고 진짜 요거 사신 분들 중에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저도 완전 인정합니다. 지금 네임택을 다 만들고 있어요. 손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가지 여러 종류를 만들었답니다. 이것도 다 만들어놨고 이것도 왕창 잘라놨어요. 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패킹해놨고요. 지금은 책을 가져올 거예요. 커튼을 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걷어가고 건조기 어차피 이제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요거 세탁해서 다시 와서 말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가 해물파전 해준 데서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난장판이고 택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커튼만 들고 갔다가 커튼을 빨고 오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아이패드랑 저거 가져가야지. 저거 코르비스 숄? 조금 저거 아 세탁하고 건져놓고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일단 모르니까 가져가 보겠습니다. 짜잔! Good morning! 월요일 아침입니다. 브이로그 편집을 정말 일주일 전 했어요. 오늘 올라가긴 길렀고 언젠가 올라가겠죠? 전 아침으로 프랑스 구르메에서 산 빠떼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프랑스 구르메를 친구들이 알려줬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고향의 맛. 빠떼 진짜 좋아하거든요. 빠떼는 고깃잼 같은 건데 비싸긴 한데 아무래도 현지 한국에서 만드는 해외 음식이다 보니까 싸진 않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햄 같아요 살짝. 프랑스에서 먹는 건 저 발림성 있는데 이거는 살짝 더 덩어리져 있긴 한데 그래도 맛은 꽤나 맛있고 이번에 그래서 다 먹었거든요.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또 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장봉 덧바리, 빠떼 리에트랑 쿠스쿠스도 팔길래 쿠스쿠스를 샀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제가 프랑스에서 진짜 이거 그냥 마트에서 엄청 싼 거 막 엄청 많거든요. 진짜 잘 먹는데 너무 너무 그런 게 그립다. 시장 가면 종류별로 있고 그러거든요. 이 빠떼가 이 형태를 표현하는 용어지? 사실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빠떼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가고 싶다. 아무튼 그래도 요거 사온 이후로 덕분에 아침에 이렇게 토스트라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애플스위트를 가져와서 얘 스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스팀을 연결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맨날 바지 안에 이렇게 턱은 넣기도 하고 이 핸들코를 제가 도안대로 했더니 안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단이 안 예쁘긴 한데 아무튼 밑도된 사이즈 앞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빗자루가 영시원치 않아서 새로 사왔습니다. 2,000원밖에 안 해요. 아무튼 여기 살짝 삐져난 거 이거만 다듬어서 바로 쓰고 걸레질하고 택배를 하죠. 뿅!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오픈 준비 끝나고 이제 택배하려고 하면 12시일까요? 분명 11시 오픈인데 저도 이제 안 잤는데 택배 밤새 들어오고 오늘 오전까지 온 건들이 좀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 거 정리했고, 아 저거 하나 바꿔야 되고, 택배 용량 하나 바꿔야 되고, 나이트쉐이드랑 데이라이츠도 수량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거는 택배 먼저 다 보내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주문권을 합시다. 방금 급하게 택배 상자를 주문을 했어요. 내일 가져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오늘 주문권들이 유독 화이트, 어쩜 이게 뽀얀 계열이에요. 그래서 엠블, 몽다르, 핑거리, 이토 모헤어 화이트, 요것도 나갔어요. 메리노 앙고라 블랑 나추렐, 이것도 화이트. 그리고 되게 화이트 컬러도 많이 나와요. 오, 화이트 헤더. 컴브라 핑거링도 화이트 헤더 나가고,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귀여운 컬러들. 러스틱 올보빈, 이거는 P2 연팥죽 컬러이고, 이거는 캐시미어 램솔인데 이것도 very light pink. 이렇게 되게 귀여운 컬러들이 오늘 많이 나가는, 뭔가 신기. 오늘의 테마는 귀여움인가봐요. 아니 근데 제가 이미 패킹한 것 중에서 어두운 나이트 쉐이드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일을, 아니 패킹하다가 큰 박스가 4개밖에 안 남은 걸 보고 허걱 해가지고 오늘 나갈 수 있는 건 나갈 수 있겠죠? 하고 내일 이 박스가 일찍 몇 시에 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아직 한진 택배가 몇 시쯤 오는지는 잘 감이 안 옵니다. 오늘 나갈 거를 거의 다 쌌는데 방금 주문 하나 들어와서 그것까지만 챙겨서 우체국 갔다가 핫도그 먹으려고, 명랑 핫도그. 무사히 우체국을 다녀왔고요. 핫도그를 지난번 아쉬워서 두 개나 갔습니다. 아, 이따 우리 옛날에 공연했던 매니저님 오시기로, 매니저님? 저랑 동갑이에요. 매니저 와가지고 우리 곱창 먹기로 했는데 지금 3시에 핫도그 두 개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이거 원플러원이기를 한번 사봤어요. 취성사이다 포도. 어차피 탄산은 닫아있어. 저는 유튜브 보면서 핫도그 먹으면서 뜨개질을 하려고 뱃살을 조금 가져왔답니다. 근데 사실 뭐 영상 편집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일단 지금 놀 거예요. 문 닫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지? 매니저 올 거라서 전 또 사과정역에 내렸대요. 그래서 맞춤으로 10cm를 좋아하거든요. 10cm 노래를 틀어놔야겠네. 사실 저 10cm 노래 잘 몰라서 요즘 거를. 아, 나 그거 콘서트 좋긴 한데 할 일이 짱 많네.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는 길에 비빔밥을 샀어요. 아침부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어제 곱창을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윤하 그거 중에 락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거 하지? 요거 윤하 락 모음 플레이리스트 섭소닉이다. 저는 청소 뿅. 그 사이에 손님들이 몇 번 오다 가셨고 이상한 사람도 왔다 갔고 그 무슨 또 이상한 뭐 전도를 하려는 미신이 기쁨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손님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열받음. 아무튼 제가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택배들이 왔으니까 저기 요 사이즈 택배로 나가야 되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나가야 되는데 박스가 없어서 제가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착착착 해서 이제 요거 하면 이제 빨리 그냥 빨리 우체국을 가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 아까 보던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야구를 안 보지만 우리 또 김인태 선수 스페셜이라고 하는 또 야구의 산다를 봐야죠. 아! 쉘터 업데이트 중요한데 이건 이따가 하고 이건 계속 지금 6시 반까지 10분? 20분 남았거든요. 10분쯤 안 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까지 저 열심히 또 택 만들다가 여기 택 엄청 열심히 만들다가 지금 택을 거의 다 깔았어요. 헬스빌 디자인 안 하고 몇 개 이제 DP되어 있는 아이들 몇 개 안 한 거 빼고는 그래도 거의 다 깔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이제 가격을 이제 많이 다 공지를 했다는 거 다행히도 하고 이제 옷들은 저기 반만 했고 아직 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와이더 뜨고 있어요.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브이로그 보면서 원래 브이로그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 브이로그 보면서 전 뜨개를 살짝 즐기다가 이제 6시 반 땡 되면 문 닫고 집에 가려고요. 오늘은 언니가 고기를 오븐에 굽고 있다 그래서 그럼 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음료수 사서 근데 쿠팡이 안 왔는데? 쿠팡을 제가 어제 시켰는데 저 쿠팡 진짜 잘 안 시키는데 오랜만에 뭘 시켰는데? 밀크티 베이스를 샀어요. 여기 나오니까 또 맨날 뭘 그 민초우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밀크티 베이스를 샀는데 언제 온대? 11시 도착 예정이라고? 장난해? 아니 어떻게 3시에서 11시 사이에 도착을 할 수 있어? 어이없네. 그러면 그냥 알아서 놓으라고 해야지 뭐. 알아서 놓겠죠? 아무튼 쿠팡이가 보고 집에 갈 거고 그래서 오늘은 네 집에 갈 겁니다. 3분 남았다. 이거 조금만 보다가 요까지만 보고 가야 되겠다. 10분짜리니까 요까지만 보고 마감 때리고 오늘 퇴근을 하고 또 컴퓨터를 들고 퇴근을 해서 오늘은 집에서 여유롭게 좀 브이로그 편집을 제발 하기를. 또 실이 슬슬 안 나오네. 이제 브이로그가 끝나가서 점점 슬슬 가야 되나 이러고 아쉬워하던 찰나에 쿠팡이 왔습니다. 쿠팡에서 뭘 샀냐면 이걸 샀습니다. 얼그레이 홍차 베이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랑 얼음이랑 우유랑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얼음을 한 봉다리 사놓을 예정이고요. 우유는 저희 집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조금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 먹어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해 지기 전 퇴근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 내일 봐. 짜잔 엄마래. 언니가 엄청 맛있는 걸 해놨어요. 이거는 1+1. 그리고 이걸 사러 갔다가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프랑스 구매에서 장봉드 파리 하고 베르무리 드미셀 샀고 그 다음에 이거 빠떼오 꽃약은 재구매했고 이번에는 처음 사보는 리에트입니다. 나 리에트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었으면 좋겠네? 오늘 가장 늦게 출근하는 것 같아요.
편해졌다 이거야. 쓰레기. 오늘은 바인드 위더를 입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일부러 이거 입고 싶어서 챙겨갔는데 이게 딱 그거잖아요. 완전 간절기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워지면 못 입는다죠? 왜냐면 모헤어가 섞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에어컨을 틀어도 제가 그렇게 해도 에어컨을 막 엄청 빵빵하게 트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이때쯤 열심히 입어줘야 되는 템이어가지고 어제 퇴근하는데 생각이 나서 얘를 입었습니다. 와플 가디건을 다시 DP를 해야 되는데 와플 가디건 제가 너무 자주 입어서 꼬질꼬질해서 빨리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못 내놓을 것 같고 오늘 시간 되면 세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아침부터 오픈 아직 안 했거든요. 오픈 준비 청소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누가 아침부터 문을 여는 거 보고 뭐야 아직 안 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엄마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저에게 맛있는 걸 하사해주러 왔어요. 그릭 요거트 망고 밀크티 크러쉬 이거 와 청소 빨리 먹어야지 하고 이거는 이틀 전에 언니가 집에 사놓은 에그타르트인데 제가 어제 우리가 고기 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냉장고에 딸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여기 매장에 있으면서 에그타르트는 충분히 먹으니까 일단 호딱 청소를 하고 택배 시작을 해야겠죠. 덥더라고요 밖에. 오늘 날씨 너무 좋아 기분 좋지. 이게 어제 제가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태그를 간간히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DP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얘가 아직 안 했다. DP되어 있는 애들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가격표인 거죠. 정보랑 어떤 실인지 어떤 저기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지 혼용률 그 다음에 미터 그럼 아씨 100g 아닌데 나 잘못 썼다 한 번에 다 써가지고 하고 니들 저기 뭐야 추천 바늘 가격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제가 추천드리는지 이런 거 썼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탑으로 나 이게 하는 거 아닌가? 탑으로 나온 거 있다고 해서 He's gonna appreciate it later. Grady's got teeth. He's got this way of always cracking jokes. Like growing up. So I grew up in many different. 짜잔, 우체국을 가봅시다. Says. 잠시 자리를. 가입시다. 아, 나 몇 개인지 셌는데 그 사이 까먹었다. 짜잔. 제국을 다녀왔고요. 이삭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아 근데 샘플 이제 저번에 왕창 만들어놨던 샘플을 다 썼어요. 지금 진짜 믿을 수 없어. 샘플 통이 텅텅 비어가지고 오늘 샘플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은데 하기 싫네. 캬랑 오늘 되게 월랄랄랄랄라 손님들이 오고 가셨어요. 그래서 평일인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뒤늦게 제가 재고 정리를 하다가 아 정리도 아니죠 그냥 재고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재고 반영 오프라인 판매 재고 반영을 하다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 내게 한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아니면 그 사기니까. 하지만 제가 탈의 하나를 아예 계산을 빼먹었다는 것. 눈물. 어쩔 수 없지. 근데 나의 잘못.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판인데 아 아니구나 제 거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색깔 이것저것 구매하셨던 분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지금 사진을 보고 반영해놔야 합니다. 맛있게 감자탕을 먹고 와가지고 성실하게 딴짓 안 하고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샵 오프닝 관련이라서 어찌됐든 할 말이 뭔가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댓글 멘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할수록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참을 수 없어. 이 영상은 3월 브이로그인데요. 아무래도 샵 오픈을 했던 달이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뭔가 많이 돌려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샵 오픈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아무튼 엄청 바쁜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도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한 시간 동안 켜놓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거 켜놓고 까먹은 영상 같은데 아무튼 차근차근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업로드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마저 차근차근 편집을 오늘은 할 겁니다. 뿅! 말로만 안 하고 오늘은 진짜 할 거예요! 아침 민기적거리 만들겠어요. 지금 헬스비 왔고요. 그다음 뒤에 크로시컷이도 왕창 들어왔습니다. 민기적거리다가 기사님 전화 받고 빨리 나왔어요. 아니 여기가 출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왔나 봐. 앞으로 일찍 와주면 저야 땡큐. 왜냐면은 아파트에서 있을 때는 맨날은 아니지만 밤에 오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앙! 우리 누가 너무 예쁘다. 햇빛 네, 완전 직통이긴 하지만 쫙! 그럼 다시 일을 하러 아, 뭐 이것도 일이지만 아 배고파.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요? 나 밖에 있고 싶은데? 저 진짜 햇빛 좋아하거든요. 집순인데 와 여기다가 의자 펴놓고 앉아있고 싶다. 까먹기 전에 물건 나간 거 바로 채워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크로시카시도 이렇게 DP가 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저도 니트 입고 있었는데 자꾸 그냥 반팔티 입게 되네.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는 열심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 중 일단 저거를 꺼내와야겠다. Mother of Pearl. 허리가 아작날 것 같은데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준비 완료. 아 배고파. 뭐 먹지? 근처에 김밥집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아무튼 카드를 챙겨서 나 뭔가를 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정신이 지금 좀 풀렸어. 우체국을 갔다가 롯데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세트를 샀는데 비싸네요. 아무튼 레프지 이렇게 해줄지 아까 왔는데 지금 아직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대로 다 열고 있진 않은데 아까 궁금해서 에코백을 열어봤어요. 이거는 이비스키스인데 지금 또 하필 해가 졌네요. 이거 저 뒤에 있는 커튼이랑 같은 프린트 이비스키스 에코백이 있고 그 다음 에코백은 지금 있는 재고 제품이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 재규어 프린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어요. 신상 프린트까지. 그래서 커튼 프린트는 이 브라질리안 플라워스랑 이 히비스커스가 좀 안통포렐 계속 나오는 프린트인데 이렇게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동물로는 아 얘도 계속 나오는 애들 제규얼 이건 에코백도 있어요.
이번 시즌 프린트인 코끼리 프린트랑 그다음에 이번 시즌 꽃 프린트인 어텐시아랑 블루 플라워즈 이렇게 커튼이 프린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커튼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이는 그런 커튼입니다. 그리고 얇은 아사, 좀 여름 커튼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전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기다가도 좀 넣고 싶은데 저쪽을 아직 어떻게 꾸밀지 생각 중이라서 아무튼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키모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건 일단 지금 수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거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 제 여름 교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브인 거죠, 로브. 이 보라색 바지보다는 파란 청바지 같은 거랑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쵸? 짠짠 이런 느낌. 저한테는 조금 긴 것 같아요. 그쵸? 슬리퍼 신고 있으면 살짝 긴 것 같긴 한데 이건 제가 깔별로 가져가지고 여름에 완전 이거 맨날 입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틀고 이러면 살짝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로브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 프린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프린트 쪼니에 롯데리아 오리지널 치즈버거 맛있네요. 너무 한입거리였어. 아 뭔가 저녁까지 내올 요령으로 먹은 건데 택도 없을 것 같은 느낌. 아 너무 피곤해요 갑자기. 요즘 계속 잘 많이 못 자고 있기도 하고 한데 그것보다 택배를 저는 택배를 보내고 나면은 되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배를 보내고 오면 진짜 막 좀 잠 너무 졸린 느낌인데 이게 어찌됐던 그 택배 마감 시간에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잠 졸릴 틈이 없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막 이런 건데 이제 택배를 갔다 오면은 어찌됐던 급한 거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정말 그때부터 긴장이 싹 풀리면서 졸음이. 근데 아직 6시가 안 됐거든요. 오시려나 누군가? 제가 아직도 막 오시는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날 바이 날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어떤 요일이 어떻다도 없어요. 그냥 요일마다 다 다른 느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비슷한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 3명인가? 동시에 오셨는데 동시는 아니고 아무튼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조금 정신 그래서 좀 잘못 계산하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까도 두 분 같이 따로따로 오셨는데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두 팀 오셨었고 아무튼 저는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잠깐 있을게요. 잠깐 낮잠 좀 자고 싶다. 피곤해. 아 저기 택배 박스 온 거 치워야 되는데 오늘 목이 살짝 아픈 것 같아서 근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긴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그 자가진단? 역시나 무사히 출근을 해도 되는 무사히 출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게 들려서 택배를 다 해놓고 시장 들렀다가 저기 가려고요. 홍대. 오늘은 부산이나 창원 내려갈 때보다는 살짝 여유가 있거든요. 그땐 오전 출발이었는데 오늘 오후 출발이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택배를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시장 가서 점심 먹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시장 가서 살 게 있거든요. 부자재 지금 떨어진 거 많아가지고 시장 가고 제가 또 오픈하는 날 시장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장 갔다가 마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오후 출발이라서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장을 가야 하는 관계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호닥 저기 지방 가는 짐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복은 입어가지고 잠옷만 챙길 거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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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컹! 11시인데 너무 배고파. 이제 가야 되니까 셧다운은 꽁꽁 닫았어요, 뒤엔. 이건 어제 제주도에서 와주셨던 분한테 선물 받은 거야. 너무 귀엽다. 춘식이 알라봉이라니. 진짜 카카오 미쳤어. 그러면 아까 슬쩍 보니까 아침이랑 밤 사이에 좀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다닥 하고 싶은데 호다닥 못할 것 같네. 아이씨 왜 이래. 짜잔. 열어놓을까요? 캐리어라서 움직여. 짜잔. 저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네. 여기를 덮어놓고 가야겠다. 그쵸? 하고 여기가 살짝 열렸더라고요. 아, 순간 에어컨 안 껐나? 이러고 깜짝 놀랐네. 여기도 다 채워놔야 되는데. 안 채웠어. 아, 저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노동요는 제 요즘 빠진 노래가 있죠. 당연히 뭐다? 윤하 노래다. 퍼레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저의 가요 공백기 동안 나왔던 윤하 노래들을 뒤늦게 다 듣고 있는데 요즘 제일 좋은 게 퍼레이드랑 이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퍼레이드, 윤하. 이 노래입니다. 찾아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왕, 버스 시간 맞추려면 지금 촉박합니다. 지금 갑자기 오해성들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텅텅이 됐어요. 여기는 또 새로운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빨리 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지금. 지금 여기 난장판인 거 보이시죠? 제가 웬만하면은 외국인을 안 받아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나가야 되니까 우체국에서 바로 출발하고 싶었는데 지금 무게가 있어서 크루즈 크러쉬도 많고 부피가 있어갖고 지금 3시까지 갈 수 있나? 미치겠네. 아우 이 마음 추워 진짜. 아 뒤질 것 같네. 너무 힘들다. 아 시장 들렸다가 청주 오늘 전 청주 갑니다. 옷짐 싹 돌았고 완전 스릴하게 갑니다. 안 힘들어. 진짜 딱 맞춰서 붙잡을 것 같은데 샌드위치는 언제 사지? 배고픔. 거의 다 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 이 와중에 안 늦고 있다는 거? 진짜 누구 늦기만 해봐라 정말. 나만큼 아침에 정신없이 온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스타벅스에서 뭐 사고 싶은데 에그 샌드위치도 품절됐다 그러고. 쩝! 짜잔, 청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왔고요. 여기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나쁘지 않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자극적이고 한데 장점은 의상팀 혼자라서 맨날 이렇게 독방을 주네요. 아주 땡큐요 이거는. 근데 방은 2인실이라는 거. 아주 불편. 일단 짐을 풀고 정리하고 첫날은 세팅을 합니다. 사실 저 이거 안 열었나요? 이거 쓸 일이 거의
아세요? 이 극장에 지금 저 홀로 남아있는 거? 개 무섭지 않아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니 근데 딴 사람들이 오늘 일찍 끊는 건가? 어차피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저는 스팀이 말썽이야. 휴지도 없어요. 스팀이 오줌 싸는데. 아무튼 스팀에 넣을 물을 떠왔는데 떠오는 김에 화이트 아임도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극장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상실이고요. 지금 비좁아요. 준비하고 있어갖고 얘네들 다 스팀해서 각자 정리해서 방에 넣어줄 거고 여기는 분장실들. 여기는 어디지? 청주 문화의 소리? 소리 전당? 뭐 이런 거였던 것 같네. 어차피 무대를 가야 하니까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무서워. 혼자 있어요 지금. 방금 감독님 같으신 분이 오셨는데 왜 혼자 있냐면서. 그래서 다 퇴근한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언제 혼자 있겠어요 극장에. 그쵸? 여기가 무대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죠? 객석 무대. 저 반대쪽으로 가서 무대 가로질러서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아 뭐야 바보야. 저기 사실 세팅해놨어요. 다시 바보. 아 무서워. 자자 퇴근해볼까요?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9시 반까지 얘기해놨는데 아니 아까 감독님 같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혼자 두고 다들 퇴근했냐고 계속 가라고. 그리고 다른 분도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혼자 있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팀들이 오늘 일찍 시작했나? 원래 제가 일찍 끝나는 편인데. 일찍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쁘지 않게 9시면은 제 기준 잘 끝난 거거든요? 근데 쩝이니 아무튼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퇴근해야 된대요. 무서워. 모르는 동네에서 혼자서 퇴근하고 심지어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라니 너무 무섭다. 소리의 전당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이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예쁘다잉. 저희는 여기긴 한데 저거 같은 건가? 같은 건가? 택시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무섭다. 진짜 퇴근했지만 여러모로 빡쳤습니다. 진짜 아니 2인 1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랑 사실상 자는 건데 물론 공연 팀인데 다른 파트인데 뭐 큰 침대 주무신다고 찜했는데 사실 뭐 저는 작은 침대랑 큰 침대랑 상관없기 때문에 뭐 찜하든 구르든 뭐 하든 상관없는데. 아니 먼저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는 키를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 안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퇴근을 했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냐면 안 열어지니까 아무도. 그래서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한 세네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벌써 열받아. 안 그래도 가다놓게 지금 또 왔는데 결국 지금 극장 퇴근해서 진짜 퇴근 갔는데 30분 넘게 걸렸어. 아 짜증난다 진짜. 자 어제 잘 잤고요. 앞머리 왜 이래. 아 어제 잘 잤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었어요. 밖에 날씨가 저렇게 좋은데. 차차차 다 했습니다. 이건 지민이가 코르비스는 어떠고 청주에서 두 단 떴는데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요 보글 지금 다이아몬드 모으고 있어요. 히히. 그래서 이건 놔두고 충전기 very important. 테디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
여기다가 챙겨서 컴퓨터랑 들고 이름이 뭐더라? 무슨 카페 거리? 수암로? 뭐 이런 데였는데 거기를 가보려고요. 배고프네. 급 계획 변경. 택시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짜증이 또 짜증이 나는데 아니 아 진짜 이번 지왕 진짜 별로다. 설렁탕집, 아 순대국집을 이 지정 식당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숙소 근처로 식당 해준다 그랬는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극장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 지정이랑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택시 안 잡히니까 그냥 극장 근처에서 먹고, 원래는 카페를 가려고 그랬거든. 했는데 뭐 해도 지고 있고 뭐 굳이 그 나가가지고 언제 들어가서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순대국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에요. 순대국밥집 옆에 투썸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썸에서 편집을 하다가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근데 숙소가 되게 어두침침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방을 쓰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도 늦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여기서 투썸에서 시간을 때우다 갈지, 투썸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일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네요. 아 뭐 못 갔다 정말. 여기 순댓국 완전히 잘 먹고, 이 투썸 플레이스 지나칠 수 없는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가, 아 일이 아니고 편집하다가 느긋느긋하게 가려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파는 투썸이에요. 밀크티 쉐이크 이렇게 아이스크림 올라간 건데 어쩌려고 진짜 잘 안 팔아요. 이런 맛이 라지를 시켰습니다. 여기 11시까지 한대. 11시까지 하다가 가야겠어요. 엄청 편집했는데도 한참이 남았어. 그래도 일단 오픈은 했습니다. 진짜 택시 너무 안 잡혀요. 심지어 저 카카오택시도 어플 엄청 지워가지고 깔았거든요. 카카오택시도 지금 거의 15분 넘게 하는데 안 되고 결국 블루를... 오! 저기 택시 아닌가? 아까 빨간빛 나길래 택시인 줄 알았는데 경찰차였어. 지금 블루로 해서 불렀는데 뭐 다른 아직 운행 중이래요. 그래서 그거 끝나게 기다리고 오는... 오! 진짜 너무 없네 택시. 정말 외딴 도시 와가지고 이 야밤에 이 무섭다잉. 참말로 참말로. 다시 서울로 갑니다. 다 와갑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할 것 같은 기적 같은 상황이랄까요? 어차피 가는 길이 가게니까 가게 들려서 KT 그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넣어놓고 가게에다가 엄마네서 또 꼭, 엄마 고기 구워준대요. 그래서 고기 구워먹으러 갔다가 이따 아마 가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일을 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그리고 브이로그 편집 좀 해야 돼서 택배는 언니가 챙겨줬다 하고 국화에서 빈대떡이랑 빵 영업장에서 샀어요. 아무튼 저는 뭐지? 컴퓨터랑 아 그럼 뜨개도 두고 가야겠다. 컴퓨터랑 이거 다 두고 가야겠다. 어차피 다시 와야 되니까. 캐리어의 절반 이상 짐 빼고 다 두고 짜자잔. 엄마네에서 엄청 맛있게 고기랑 냉면이랑 이것저것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참새빵을 놓치지 않고 미디어를 들려가지고 언니 거 사주고 언니한테 캐리어 맡기고 저는 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마저 편집을 하고 아직 한 2, 30분은 편집해야 될 것 같아. 2, 30분? 편집이 아니고 2, 30분 분량. 분량. 그
그것도 2, 30분 분량이 아니면 몇 시간 분량을 2, 30분을 지어나가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샘플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일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잘라놓은 샘플지를 하고, 지난번 했던 조합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조합으로 할 거예요. 삐망, 메리노 앙고라 삐망 오버이지. 어, 이것도 예쁘겠다. 이 조합도 예쁘겠는데? 산뜻하고. 이 헬블린 이렇게 들어갈게요. 하다 보니 많이 늦어서 버렸어요.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샘플을 꽤나 많이 만들었고, 브이로그는 결국 두 개로 나뉘었어요. 2시간 반이 넘어가길래. 그래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오픈까지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하고 나서 카메라 망가졌을 때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월요일날 업로드하고 수목 업로드를 하든가 금요일날 업로드 하는 게 나을까요? 월수? 아무튼 업로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나뉘어서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팟캐스트를 정말 오랜만에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Le Petit Lucas du Tertre가 Lucas du Tertre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Le Petit였는데 이제 그냥 좀 더 글로벌한 리빙 브랜드로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조금 아이들 거를 위주로 했는데 요즘 이제는 조금 더 글로벌로 바뀌어가지고 Le Lucas du Tertre인데, Lucas du Tertre였던 것 같은데, 제품들 막 꺼내면서 예쁘다 하다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소파, 노란 소파를 갑자기 시키고 싶어가지고 또 고민 중입니다. 어머, 날씨 더워요. 오늘도 출근했으면 오늘 먹을 것도 들고 왔고, 그 드디어 장봉다리를 먹으려고 해왔는데, 아, 어제 강남에서 산 빵이거든요. 백화점에요. 이 빵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장봉베르는 저 프랑스 살 때 저 이거 먹겠다고 하면 엄마가 가장 혼내던 거. 또 그거 먹냐고. 가장 영양가 없는 샌드위치잖아요. 야채 없고. 그리고 KT 그랜도 가져왔어요. KT 그랜 패브릭 포스터랑 스탬프랑 글꼬가 되었답니다. 지금 리케지 테아트 제품도 여기다 놓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빵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빨간 게 좀 그거였는데. 오, 이거 여기 제품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일단 커튼들도 이쪽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도 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꽂아놔도 될 것 같아. 봐야겠어. 오, 이렇게 활용도가 생기나? 오늘 진짜 더워요. 다녀왔으니까 살짝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좀 그 완전 그 햇빛 태양 직사광선은 살짝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그것 덜 더워요. 하고 이제 류케뉴테아트 제품들 가격 책정을 끝내야 돼요. 왜냐면 DP만 해놓고 가격을 책정을 안 해놔갖고 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6시 반 넘었거든요. 문 닫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언니가 파스타 해준다고 해서 파스타 먹고 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피곤해서 노트북도 안 가져갈 거고요.
아이패드랑 코르비스 숄 이렇게만 카드 가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까 거의 졸고 있었는데 손님 분 오셨어가지고 그때 잠깐 깼는데 가시고 또 다시 졸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브이로그를 제가 너무 길어서 두 쪽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2탄도 설명이랑 그 BGM을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 미리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마무리해서 예약 걸어놓으면 될 것 같고 아까 뭐라고 했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언제 올린다 그랬지? 기억도 안 나네. 목요일. 목요일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고 하고 네. 저거 가격을 정해야 되나? 너무 귀찮아. 사진도 올려야 되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역대급 늦잠입니다. 머리 샤워도 늦게 했고 피곤하긴 피곤했나봐요. 오늘 어제 일찍 들어갔는데 막 일찍 자진 않았어요. 계속 막 유튜브도 깨작깨작거리고 일찍 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일찍 쉬었잖아요. 그 일거리 가져갔는데 그것도 안 하고 했는데도 오늘 진짜 못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다행인 거는 우체국 아저씨가 오늘 택배 막 올 게 있었는데 근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저는 오늘 안 오나? 에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이제 택배 다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일단 호다닥 정리하고 오픈 준비하고 택배를 꺼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 주소들을 다 잘 안 바꿔놔가지고 근데 아닌데? 이건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 왜냐면 저번에 매장을 받았는데 근데 집으로 하나가 배송이 돼가지고 이걸 아침에 이거 지고 왔습니다. 파이버코. 아무튼 오픈 준비를 호닥하고 청소 호닥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만치로 안 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얼음을 사와야지. 룰렘 술 여기다가 깔았거든요. 귀여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앰블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지금 문제는 붓글맨이 거의 다 빠졌어요. 한 세 타래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너무 세 타래 있는 거 너무 별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곳이 엄청 휑해져서 여기다가 물 채워야 되는데 피오리를 싹 깔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피오리 지금 너무 찌부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피오리를 여기다가 싹 깔아도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택배를 해야 되고 지금 너무 목말라가지고 얘네들 택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 여기 난장판이고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근데 분명히 잔을 지금 씻어왔는데 화장실에 잔을 이 정신을 보세요. 제가 잔을 이렇게 놓고 제가 잔 밀크티 마시고 싶어서 잔을 닦았거든요. 밀크티를 마시겠어. 까먹기 전에 최고 저장 중이에요.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거 반영하기. 제가 아까도 좀 넋놓고 있다가 반영하는 거 까먹을 뻔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한 가지의 컬러를 여러 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똑띠 차리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자신이 없으면 사진 찍어놔요. 그 이름 보이게 최대한 일단은 수동으로 이렇게 재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뭐지? 저기 뭐야
그 르페티 리케디테르트 지금 리케디테르트 퀼트 제가 퀼트 보여드렸었나요? 퀼트가 진짜 예쁜데 그거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갖고 왔었거든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컬러 하나씩만 들어왔었는데 그거가 팔려가지고 팔린 건 너무 좋지만 내가 좀 더 갖고 있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팔려서 아쉬워요. 지금 그거 제가 소파 사면 거기다 올려놓고 싶었는데 이 사심 어떡할 거야. 그쵸? 그래서 제 자랑도 제대로 못했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놨는데 벌써 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흑흑. 제가 남아있는 컬러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까먹기 전에 퀼트가 이건데 이게 인도에서 핸드 프린트도 다 찍어서 만들어낸 프린트고요. 퀼트도 다 핸드 퀼팅 된 건데 이렇게 귀여운 백팩 사이즈짜리가 들어갔거든요. 사이즈는 사실 더 많고 진짜 많은데 제가 뭐 이런 리빙 브랜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귀여운 저는 이 사롱 보더 들어간 버전이 귀여워가지고 딱 이 사이즈만 지금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프린트가 브라질리언 플라워스고 이 프린트가 이비스키스거든요. 이거는 키모노 산 거. 이거는 근데 저한테 너무 길어서 저는 좀 수선해서 입으려고 짧아야지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더 잘 입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랑 저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예쁘게 보드가 들어갔는데 저게 벌써 팔려가지고 너무 슬프다. 슬퍼. 이쁜 거는 확실히 잘 나가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나갈 줄 몰랐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퀼트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어색하게 이제 이 브라질리안 플라워스만 남아버렸어. 너무 같은 프린트만 있네. 어쩔 수 없어. 너무나도 딴짓하고 뜨개하고 싶지만 날씨가 점점 꾸리꾸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릴렘 12시 새로 들어온 거 그리고 골렘술이랑 릴렘술 새로운 컬러들 일단 재고를 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클렌 맨 위에 자리 싹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퓨어리 넣어놓고 있고 아 그리고 톤스 지금 아직 안 갔는데 톤스 들어오면은 저 벽면도 이제 갈아엎어야 되니까 넓으면 안 되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톤스를 슬슬 까고 톤스는 창고로 들어갈 건데 톤스는 포장이 돼 있어서 창고 들어갈 거고 램술들은 일단 많이 없어가지고 다 까게 되니까 매장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톤스는 창고로 보내면서 컬러별로 하나씩 빼놓을 예정이고 마리올린 지금 엄청 비었고 저기도 비었다. 채워놔야 되겠다. 일을 합시다. 언니한테 다이소 간다고 해놓고 아직 여기에요. 이거 업데이트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르고렘슬은 업데이트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르렘슬이라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랑 에어컨 껐어요. 하고 예 꼬르비스 됐고 퇴근을 합니다. 뾰병. 아 자전거 안 꺼내놨다 또. 제가 저번에 프랑스 구르면서 산 쿠스쿠스랑 따신 야메 따신. 하지만 난 좋아 고기밖에 없거든. 고기밖에 없어. 오호 맛있겠다. 오늘은 어제 들어온 컬러들 사진 촬영을 할 겁니다. 오늘 좀 꾸리꾸리해서 걱정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은 좀 모르겠어가지고 좀 천천히 찍는 걸로 하고 모르겠어요. 사진 어떻게 해야 진짜 여기서 찍으면 다르고 저기서 찍으면 다르고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톤스를 깔고 피어링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짠. 아주 귀엽고 탱글탱글해요. 내 바지랑
비슷하네. 오늘 이거 새로 산 바지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열어버린 걸. 아무튼 톰스들인데 얘네들 특징이 이렇게 한 컬러가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레이 베이스 염색된 거고 화이트 베이스 염색된 거예요. 화이트, 완전 화이트는 아니지만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 이렇게 염색돼가지고 오버톤, 언더톤 이렇게 컬러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그래서 얘는 리치 컬러, 얘는 그라니타 컬러 이런 식으로 같은 컬러인데 두 톤이 다르게 나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트위드의 가장 최신 발매 라인인데 그때 아주 핫해가지고 엄청난 품절 대란을 일으킨 라인이에요. 쉘터보다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에요. 쉘터보다는 좀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 짱짱해. 이것도 50g짜리인데 누구를 빼고 앰플을 결국 빼내야 될 것 같고 샵에서 바뀐 부분들을 볼까요? 아직 이거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르고 실크 모형은 이쪽으로 왔고요. 귀여운 것 같아. 이쪽으로 왔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 있던 아이들이 일로 좀 온 게 있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 르렘술은 결국 여기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얘도 한 다섯 군데 온 것 같아. 하고 여기도 다시 결국 얘네들 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클렌 메리노 앙고라가 여기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바꿨어요. 뿅! 그래서 르코람술 메리노 앙고라 부클렌 미시위시 그리고 여기는 손 안 댔고 여기는 팩 조금 치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장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엠블이 빠져가지고 일로 들어왔고 톤스, 브루클린 트위드 톤스 와 이뻐 새로 들어온 컬러들 진짜 21개여가지고 여기 있는 컬러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거의 쫙 깔았습니다. 하고 여기는 조금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비시는 밑으로 가고 브루클린 트위드 피어리들 예뻐 피어리 여기 찌그레기처럼 있었는데 일로 아예 한 칸으로 왔고 투콜 핑거링도 아예 한 칸, 아까 위로, 위층으로 이사 갔습니다. 사실 얘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로드 투 차이나를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많이들 만지작 만지작을 하다 보니까 컬러가 중구난방이 됐어요. 다 섞인 거 보이시죠? 이제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걸로. 여기도 컬러 빠진 애들 채워놔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엠블 미니들이 여기에 깔려버렸습니다. 순서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샵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바꿨다가 다시 그냥 갖다 놔뒀고 원상 복구 했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입니다. 깨악! 이제 배송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리월린 주문권이에요. 짠. 근데 아 마리월린 컬러도 진짜 많이 빠져서 다시 주문하고 새로 깔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배송부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컨트라스트 책이 내일 발매인데 오늘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내일 도착 예정이긴 했는데 오늘 도착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택배를 늦어도 5시 20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5시 20분까지 가면 완전 욕먹고 사장님한테 5시까지는 가야 돼. 5시까지 가도 솔직히 욕먹어요. 근데 5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책이 4시랑 6시 사이에 온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갈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4시 오면 5시까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면 다는 못 나가더라도 대다수는 나갈 수 있는데
4시 넘어서 온다 하면 완전 스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제가 송장이 우체국이랑 연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송장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따 못 보내면 송장 취소하면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주문해주신 분들한테는 오늘 못 보낼 것 같고 내일 발송될 것 같다고 지연 안내를 해드렸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건 너무 구차한 것 같은데, 기대를 안 하다가 오면은 반가운데 기다리던 게 하루 늦게 오면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못 갈 것 같다는 안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따 상황을 봐야 되겠고, 일단 그래서 오늘 아직 주문권이 많진 않아가지고 주문권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컨트라스트 실 샘플이랑 이런 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널널하지 않다,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도 화이팅! 왔어요! 왔어! 으앙앙. 아직 샘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일찍 왔네요. 다행이다. 와, 엄청 크네. 저거 아니야? 무슨 백과사전 아니야? 백과사전? 두께가 장난 아닌데? 크러쉬보다 훨씬 두꺼워요.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여기 라인에서 나온 것 중에서? 진짜 52주만큼 두꺼운데? 네, 안녕하세요. 피자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포장하시게요? 네, 포장이요. 바로 옆에 있어요. 피자 먹을 거예요. 20분 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할 게 없지 않아요. 지금 비실비실 주문을 넣고 있었어요. 비실비실 어제 왔는데 또 주문을 넣고 있던 거가 맞습니다. 비실비실 넣고 있었는데 일단 제 기억으로 뭐뭐뭐가 필요했던 것들 전반적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아닌데 기억으로 담았고, 이제 기억이 아니고 재고 현황을 보면서 다시 담아야 합니다. 추가로 빼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자꾸 빼먹거든요. 제가 맞다, 이거 필요한 거 하나 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